여러분, 오늘 일요일 또 휴가를 맞으신 분들은 또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멋진 남태평양으로 한번 가상이긴 하지만 한번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그 한동, 여기 광명동굴 옆에 있는 도서관이죠. 한동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글도 적고 또 지금 열심히 새로 만든 이 기술 인공지능 방식에 의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뭐 특허도 좀 쓰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저 제 앞에 앉아 있는 학생 또 제 뒤에 있는 학생이 지금 저기에 보는 것과 같이 저런 화면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학생이 보고 있는 장면은 놀랍게도 동영상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동영상 선생님을 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지금 고등학교 수업을 한다 그러면 혹은 입학시험을 본다면 동영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업을 해야 될까 하는 면에서 다소 우려의 생각도 있고 만약 저 선생님들이 그 요점 뭐 짤강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 이 공부의 목표, 시험의 특성, 또 여러분의 공부해야 되는 타겟, 데스티네이션, 언제까지 마일스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풀 테니까 잘 연습을 해서 공부하라 라고 하는 단계별로 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정확한 목표, PBL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요즘 교육학자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블렌디드 러닝, PBL, 플립 러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그 동영상 강의는 되고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혼자 그 문제를 풀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그 다소 염려가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수업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수업에 오면 선생님이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얼마큼 해야 된다는 걸 그 시간에 할 걸 주고 짧게 동영상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이제 시험은 이렇게 볼 것이다. 45분 후에 시험 이걸 본다. 이런 걸로 이제 퀴즈 같은 걸 본다. 테스트 한 사람 성적이 된다. 이렇게 하면 게이미피케이션 어제 어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시간에 그 자체가 게임이 되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니까 선생님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선생님의 강의는 학생이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어떻게 공부하는가 알리는 거니까 그런 수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수업 시간이 전부 도서관에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능력 있는 정말 영재 같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전 세계에 더욱 아름답게 자신들의 컨트리뷰션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그려봅니다. 오늘은 자동으로 되는 강의,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하는 강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멋진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